예, 이게 원래는 그 칠레나 미국 그런 일본 쪽에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맞아요. 이제 저희 나라도 한 15년 정도 전부터 평택부터 해서 쭉 재배를 많이 하고 아, 있어요. 15년 정도? 네,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 된 나무거든요, 이게 다. 약간 칠레나 미국산하고 좀 다르죠, 이건. 네, 좀 다르게 네, 요거는 약간 좀 일본 쪽인데 선발 좌등금이라고 하는 거예요, 이건. 이게 원래는 건조하고 그 연평균 일조량이 좀 많아야지 이게 재배가 되는데 나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에 맞게 이런 개량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잘 자랄 수 있게 지금 현재는 계량된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는 칠레산이나 미국산처럼 그런 흑자색, 어두운 색깔 네, 흑자색인데 이거는 한 보름 정도 후에는 그렇게 흑자색으로 변할 지금 이제 익고 있는 과정이네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봉이라는 네, 홍수봉이라는 종자인데 생긴 거는 자등금하고 비슷한데 네, 아까랑 좀 비슷해요. 약간 이런 열매 양이라든가 습기라든가 그런 게좀 달라요. 모양이랑 맛도 다르고. 반짝반짝하네요. 그럼 지금 이 농장에 다양한 종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? 예,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, 12가지요? 네. 근데 그렇게 같이 혼종해서 심어도 되는 거예요? 이게 그 이유가 이제 한 종만 있으면은 네.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종이 같이 심어야지 이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네. 일부러 이제 여러 종을 같이 식재하는 오, 신기하다. 아, 저는 그런 게 그런 거 재밌네요. 처음 알았어요. 여러 종이 같이 있어서.